오늘의 룩. 짜자잔. 오늘은, 거 어디지? 필름 카메라 현상하러 가려고요. 뭔가 약간 이런 캐주얼한 느낌 내고 싶어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종로인가? 그쪽으로 갈 거고, 차 안에서 맛있는 거 찾으려고요. 얼굴이 근데 진짜 커졌네. 어제 그 너무 소화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종로도 받았는데? 근데 그걸 먹었으니까 그 사이로 다낀거 같은데? 지금 어제 먹다 남은 콧물을 먹을 거예요. 무슨 색 먹고 싶어? 남는 거? 더 많은 거 먹을래? 그래. 어제 내가 안 먹었으니까. 내가 어제 검은색 안 먹었으니까. 사실 저희 엄마도 콧물을 만드셔가지고 제가 좋아해가지고 이거 먹는 거 알면 혼날 텐데 엄마 것도 맛있는데 이것도 맛있어요. 진짜 진하다. 짜자잔. 크림 파스타 항정살 스테이크입니다. 나는 전적 아랑 커피 젤리. 젤리 맛있어 보여. 아메리카노. 원샷. 아, 맛있다. 아, 나 원데이 쓰리 커피는 좀 그런데. 아니야, 먹어줄게. 아, 젤리네. 커피로 젤리를 만드신 건가? 너무 나. 어쩜 이랬어. 달지. 올해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우와! 이거 그 새로 나오는 것도 여기 있다. 그러면 날려먹은 건가 보다. F1. 9. F9. 오. 어떻게 어때? 못 눌러보세요. 가운데 흰색 의자. 아, 나중에 다 뱉어낸다고 하셨어. 옮긴다? 지금 성수인데요. 진설이를 데려다 주러 성수에 왔는데, 가면서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셔가지고 입만 닦고 커피를 사 먹으면서 가려고요. 밸런스 있는 걸로 한 잔 준비했습니다. 고소한 거랑 밸런스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산미 있는 맛이네. 맛있는데? 아, 밸런스 있는 게 산미 있는 맛이야? 온도는 비싼 게 아니라 신선한 거 먹으면 맛있어. 지금 집에 왔고요. 오늘은 집을 좀 치우고 일도 해야 되는데 우선은 배달이 왔어요. 짜자잔. 어글리 어스라고 아세요? 어글리 어스라고 저도 사촌 언니가 알려준 사이트? 어플? 브랜드인데 약간 못난이 채소들을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못난이도 아니고 예쁜이들인데 이번 주 채소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 내가 그 사이트에서 주문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기 배송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한 17,000원 정도? 가장 많이 하는 걸로 구입을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싫어하는 채소를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토마토, 오이, 호박 이런 거 전부 다 뺐는데 작은 벌레가 있을 수 있고 뭐 이거는 버터 헤드라는 거고요. 이거 샐러드로 많이 먹는 거죠. 너무 흔하게 버섯을 했고 이거는 로즈마리. 이게 또 채소를 바꾸면 금액대로 막 결정을 해야 돼요. 아, 이거 물에 타 먹을까요? 그리고 두부, 표고버섯을 또 주셨습니다. 마늘, 제사랑 파, 뿌리치 왔네요. 고추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어제 카메라를 샀거든요. 중고로 샀는데 후지예요. 여러분 후지 아시나요? 요즘 후지 못 구해서 난리인데 후지 X100, X100,
F6인가?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후지가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것도 되게 TMI인데 제가 그게 결제까지 갔다가 한도 초과 나가지고 아 설마 했는데 그 카드로 쓸까 말까 하다가 그거 했다가 못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열받는데 그 회사에 내가 이거 F6 프로 나오면 사야겠다 했는데 코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번에 미국 나라에 필 카메라를 들고 가려고 했거든요. 어제 중고 찾아서 X프로 3를 샀습니다. 제가 나중에 사진 더 잘 찍으면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같이 막 어디 뭐 놀거나 여행 가서 제가 사진 찍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게 이렇게 예전 필름을 그대로 느낌을 내려고 카메라를 꺼도 이렇게 필름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전원을 켜면은 제가 여기다가 필터 설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필터가 아니지 필름? 뭐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색감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저거 운동 색깔 언제 된다고 안 써있어? 나는 그런 걸 들어가서 안 보니까 잘 엄마 아리 자는 거 봐 폰을 다 틀은 거 알아? 그저께? 다 자고 계신데? 내가 왜 그러나 했더니 짜자잔 새로운 케이스를 샀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도 잘 쓰고 있는 포노포노라는 브랜드고 이번에 맥세이프로 샀어요. 기존에는 맥세이프가 아니라서 스티커를 붙이고 얘를 붙였는데 아마 아 핸드폰에 붙는 거겠죠? 새로운 디자인으로 샀습니다. 랑이야 핸드폰으로 보는 아랑이 저 이거 액세서리랑 안경 세척하는 거 샀는데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좀 낮추고 있어요. 몇 도지? 69도. 안경 넣으면 휠 것 같아서. 와 역시 씻으니까 너무 개운해요. 우선은 이 애플워치 끈 제가 진짜 저렴하게 사서 엄청 잘 쓰고 다녔거든요. 근데 운동할 때도 워낙 잘 낀 거라서 완전 더러울 것 같은 거예요. 물이 약간 더러워지긴 하는데 막 색깔이 바뀌고 이런 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3시고요 저는 씻고 나와서 머리 이렇게 대충 묶어놓고 잠깐 일을 하다가 집도 치우고 이제 일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여행 가기 전까지 거의 한 8일 정도 남았는데 그 전까지 찍어야 되는 영상들도 있고 뭐 옷도 싸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정말 많아서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게 정말 많아서 진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살 건데 제가 지금 좀 출출하거든요. 아까 파스타를 먹긴 했는데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약간 혈당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혈당에 관심을 둔 지 좀 오래돼가지고 백미를 거의 안 먹고 그러긴 어제 순댓국도 먹었는데 제가 자의로 지어서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도 햇반은 현미밥으로 챙겼습니다. 뭐 액상 과당을 끊은 지도 되게 오래됐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과일을 끊은 거예요. 제가 진짜 과일 러버였거든요. 과일 너무 좋아했는데 과일이 몸에 진짜 안 좋은 거를 깨닫고서 과일을 제대로 안 먹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간식 대용으로 먹는 젤리들이 있는데요. 뭐 혈당, 아니면 콜라겐, 다이어트 이런 것들 젤리. 여러분 은근 제가 이너뷰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소소하지만 건강관리를 요가를 하고 있거든요. 헬스를 한 것처럼 운동량이 많은 건 아닌데 이게 헬스하는 사람도 아시탄가 이런 거 한 시간 하면 땀이 막 줄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 제 관리로 하고 있는데 확실히 요가를 하다 보니까 혈색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엄청 많이 들었고 그 다음 동작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도전하는 재미도 있고 서로 보면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다 다녔고 여행 다녀와서는 아예 무제한으로 끊어서 일주일에 4번 이상 나가보려고 해요. 조용히 차분하고 내면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너뷰티 템을 소개를 할 건데요. 바로 오니스트의 트리플 샤인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막 얼굴 환해지는 젤리 먹고 있어요 하면서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어떤 젤리인지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바로 오니스트의 트리플 샤인이라는 젤리입니다. 자, 여러분 콜라겐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콜라겐을 왜 드시나요? 보통 피부 탄력이나 재생 때문에 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트리플 샤인은 콜라겐이랑은 살짝 달라요. 이 트리플 샤인은 먹으면서 피부톤을 좀 맑고 투명하게 가꿔줄 수 있는 젤리예요. 좀 비슷하게 이해하기 좋은 걸로는 좀 글루타치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원료가 들어있는 젤리예요. 이제 저처럼 좀 입 심심하고 터질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제 좀 간식 대용으로 먹기 되게 좋거든요. 국물이 없어요. 보통 젤리는 국물이 있어서 차 안에서 먹으면 막 약간 좀 흐른단 말이에요. 국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뜨면 되거든요. 이렇게 딱 하면은 되게 탱글탱글하고 쫀쫀한 포도맛 젤리가 들어있는데 진짜 포도처럼 약간 달콤 쌉쌀한 맛이 나요. 근데 이렇게 해도 국물 같은 게 흐르는 게 없으니까 차 안에서 급하게 먹기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하나씩 먹고 있는데 건너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자주 먹었단 말이에요. 그냥 맛있는 걸로 관리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포도 안 먹은 지도 진짜 오래됐는데 대신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요새 자외선이 진짜 세서 다들 기미나 주근깨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저도 가끔 얼굴을 보면은 기미 같은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자외선이 센 여름에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선크림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를 이제 이너뷰티템으로 관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멜라닌 들어보셨죠? 멜라닌은 자외선이나 노화 때문에 생기는데 이게 피부에 잡티를 만들게 하기도 하고 또 피부톤을 되게 칙칙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피부톤 뭔가 어둡고 칙칙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젤리에 글루타치온보다 효과적인 비라이트라는 원료가 들어있는데요. 멜라닌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면서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투명도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젤리에도 화학 부형제, 뭐 방부제, 인공 감미료 이런 게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요. 또 이 브랜드가 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브랜드라서 찾아보시면 더 믿음직스러울 거예요. 제가 이거 얼굴이 밝아지는 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막 한 달 먹는다고 21호에서 19호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가 너 안색 되게 좋아 보인다, 피부가 조금 밝아진 것 같아, 이렇게 안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화남이라서 저처럼 좀 잡티에 걱정이 많거나 이제 여름이라서 자외선 때문에 피부 칙칙해지는 게 고민이었던 분들이 꾸준하게 드실 수 있는 젤리로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막 영양 성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젤리가 당이 진짜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리보 같은 거 젤리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완전 그냥 설탕 덩어리예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 젤리가 건강하게 나왔고 또 몸에 도움까지 되니까 진짜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비타민 B랑 C가 들어있어서 맑은 피부를 만드는데 더 시너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뭐 먹기는 좀 애매하고 그럴 때 그래도 좀 허기는 채울 수 있는 건강한 젤리랍니다. 한 시간 반인가 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한데? 선이 많이 늘었는데? 할아버지. 저 엄마랑 아빠랑 구리에 제 좋아하는 곱창집 있거든요. 진짜 유명한 유박사인가? 거기 가려고 흰 티셔츠에서 묻을까봐 까만색으로 입었습니다. 잘 있었어요? 산책 갔다 왔죠? 산책 갔다 왔죠? 맛있겠다. 너 먹는 거야? 만 보고 와서? 하루에 만 보씩 채우면 엄마가 얼마 동안 커피 한 잔씩 나오나. 그런 엄마가 포인트를 뭘 주면 그걸 할 수가 있나 봐. 맛있다. 맛있다. 아빠 여기는 배달도 안 해. 주문이 너무 많아서. 여기가 구리에서 제일 유명한데요. 진짜 엄마 추웠어. 추우면 걸을만 해서 우리가.
어, 귀여워. 엄마. 애기도 운동하고 안아줘서 똥으로 나와. 엄마, 엄마 가방 너무 귀여워. 엄마, 산책로로 와. 여름은 진짜 많이 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오늘 목욕을 두 번이나 했거든요. 끈이 왔습니다. 이거는 브랜드가 아티산 앤 아티스트라고, 이게 라이카 줄이에요. 제가 라이카도 있는데 라이카에는 빨간 줄을 꽂아놨거든요. 이걸 사서 이 X프로 3에 달려고 합니다. 저 라떼 어떻게 먹는지 질문이 많아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원을 켜고, 일단 컵은 여기 딱 들어가는 사이즈로 선택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 우유 3일 지났는데 먹어도 되겠죠? 우유는 우선 한 150? 150에 맞춰줍니다. 이걸 내려줄 건데, 일단 원두는 이거 그 쿠팡에서 되게 맛있는 거 팔거든요? 근데 1kg에 4만원인가 하는데, 딱 받았을 땐 되게 신선한데 제가 이거를 바로바로 못 먹으니까 향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제 브레빌은 이렇게 누르는 기능까지 있는데 옆에 보면은 분쇄도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분쇄도를 거의 한 2? 완전 얇게 뒀습니다. 분쇄를 이렇게 해야지 맛있게 내려오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게 지금 적당히 있는지 보이시죠? 이게 딱 적당 선이거든요? 한 번 더 꾹 눌러요.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당깁니다. 데워지면은 이제 넣고 꽂습니다. 그리고 투샷을 눌러서 밑에다가 두는 거예요. 이제 쫀쫀하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얼음이 안 닿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맛있는 라떼가 됩니다. 색깔이 많이 연해졌다 싶으면, 저는 물만 많이 날까봐 이 정도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딱 봐도 맛있는 라떼가 돼요. 약간 물을 덜 떨어뜨려도 좋았을 것 같은데,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강추. 저는 오늘 일을 끝내야 밖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시예요. 지금 라떼 먹은 게 끝인데 이렇게 먹으면 약간 손도 떨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젤리랑 훈제란을 하나 먹겠습니다. 훈제란을 먼저 먹는 게 낫겠죠? 이거 2주 전에 산 것 같은데 먹어도 되나? 이게 더 맛있어요. 걷는데 1시간 걸려요, 1시간. 다행히 오늘 올려야 되는 영상 전부 다 해가지고. 젤리 이것만 먹어야 일단 배불러요. 동생들도 이거 궁금하다고 해서 각 두 개씩 주려고요. 이거 가방에 챙길게요. 오늘은 이러고 나갑니다. 지금 블라우스에 카메라를 맸고, 지금 이 가방이 작은데 짐이 가득 들어있어서 동생들 만나서 트리플 샤인 주면은 그때 카메라를 안에 넣으려고요. 저거 안 틀어진 거야? 그건 없는데? 아, 네, 그 안도 아직 못 붙여놔가지고 그런데, 네. 요거랑, 네, 버섯 딱 지금만, 네. 이거 와, 내가 사준 원피스 입었어. 바닥이 끌리는 거 아니지? 안 끌렸네. 어머, 너무해.
언니, 이 슬리퍼 그거 아니야? 어, 이건 지은이가 예전에 2학년에 사줬던 거야. 바지는 누구 없어? 아, 이 바지는 제 돈으로 샀어.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그래도 이거 찍어 먹을 소스가 하나니 스타일이다, 그지? 난 빨대가 없네. 언니 빨대 안 주던데? 나 사진 찍어야지. 이거 거의 그 아니야? 카메라에서 어허. 먹던. 물론 저렴하진 않은데. 아, 멀리서 한 번만 찍어볼게. 나 약간 욕심 있는 거 알지? 딱 한 번만 찍을게. 긴장이다, 야. 그지? 기다려봐. 그래서 저쪽으로 돼야 되는지. 원샷 보여주고 싶은데 아까 그 천천히 마실게. 아, 선물을 줄게요. 1인당 1인당 두 박스. 두 박스요? 두 박스랑 많이 주시네. 와, 감사합니다. 나 하나 친구 감사합니다. 너 친구가 글루타치온 먹는 데 있잖아. 어, 맞아. 이게 글루타치온보다 좀 더 좋은 거래. 근데 내가 물어봤어 걔한테. 너 글루타치온 먹으니까 좀 하얘지냐? 이랬어. 그러니까 걔가 하얘진다기보다 혈색이 좋아지는 거래. 안 흘러. 보통은 그런 거에 국물 있잖아. 과즙처럼. 근데 이거는 그래서 차 안에서 먹으면 되게 좋아. 맞다. 배고플 때 빵 먹지 말고 그런 거 먹어. 나도 이거 사줬네. 트리플 샤인 포도라고. 어쩐지 포도는 맛있어. 이거 근데 진짜 안 흐른다니까. 이렇게 국물이 없어. 그게 아니, 약간 좋은 거 같아. 언니랑 짠했는데도 고민이 행복했을 거야, 그치? 여기 약간 데이트 코스인 거 알지? 이 남녀 데이트하고 어, 저녁에 효자밥 배우잖아. 나 이거 몇 달 만이야? 두 달 만? 하나, 둘, 짠! 이게 더 부드러운 것 같아, 제가. 너무 그래? 어, 너무 따가워. 표정 싸웠어. 이걸 안 닦으면 안 되나? 어떤 탄산보다 따가운데? 무의식으로 잘라버렸네? 상관없어. 근데 지금 새벽 2시 40분까지 영상 기획을 하고 내일 촬영할 영상 쫙 다 정리하고 네 이제 자려고요. 내일 미술학원 가야 돼요. 자, 오늘도 미술학원 갈 준비를 끝냈고 갔다 와서 영상 찍으려고 대충 화장을 하고 갑니다. 미술학원 끝났어요. 엄마한테 선글라스 드렸는데 엄청 잘 어울려. 힙하다, 힙해 엄마. 네, 미술학원에서 포부하고 그랬는데 너무 못 그려가지고 영상에 못 넣을 정도고 지금은 엄마랑 아빠랑 밥 먹으러 갑니다. 무슨 시간 줘야 되고 무슨 시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마늘이 들어가서 그리고 파가 들어가서 약간 파게장 같은 파게장이 맞나? 육게장에 파 많이 들어간 게? 그런 맛이야. 자, 이렇게 앞머리랑 레이어드 컷을 더했습니다. 저는 다산에 살아서 다산 에코자댕 설쌤한테 맡고 있고요. 이렇게 이 뭐랄까? 이 되게 잘 쳐주세요. 그래서 전 마음에 듭니다. 제가 최근에 여드름이 많이 나서 잡티에 고민이 많잖아요. 이거 꾸준히 먹고 제가 잡티도 빨리 없애고 더 밝아지겠습니다. 이거 되게 맛있고 몸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 한 박스씩 드릴 수 있도록 이벤트를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하루에 하나에서 두 개까지 먹을 수 있는데 한 박스면은 일주에서 이주를 먹을 수 있거든요. 이거 한 박스랑 이것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만든 팔레트인데 이렇게 밝기 순서대로 있는데 저는 중간? 중간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함께 들어있는 종이에 투명도를 확인을 하면서 기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B타입을 이렇게 보면은 내 피부가 투명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제 영상 보시고 트리플 샤인에 관심 많이 생기셨던 분들은 이번 이벤트에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여름이고 열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처럼 잡티 고민이 많이 생기셨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배고파서 밥 먹어야겠어요.
지금 양 조절 실패해서 면은 얼마 안 됐는데 야채가 너무 많아요. 우선은 버터헤드가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야채는 연두랑 들기름, 후추를 넣었고 지극히 상추 맛. 들기름이랑 초록색 연두 섞어서 먹으면 뭘 묻히든 맛있어요. 제가 만든 게 왜 이렇게 맛이 없나 했더니 소스가 맛이 없더라고요. 토마토 소스 맛있는데 아시나요? 요새 토마토 소스에 빠져가지고 집에서 토마토 파스타를 해먹는데 요새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